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계시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영원한 복음으로 끝을 맺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조자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나라를 건설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같이 이스라엘을 번성시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8000년의 무궁한 시기 우리 앞에 오고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만 따라 어디든지 어린 양이 원하는 길로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사도같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님께 쫓겨날까봐 항상 두려워 떠는 신앙양심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참되고 신실한 양심으로 고쳐주시고 뒤를 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목숨 걸고 순교사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자들 주변에 용의 입을 벌렸고 최후로 발악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약속했사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복종만 하고 무릎만 꿇으시도록끔 감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장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침에 4장에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2600년 전에 기록한 예레미야를 읽어야 되느냐 물을 때에 답을 줘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 불면은 옛날 선지들이 하신 말씀이 다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힘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50m요. 예? 이런 큰 배를 혼자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 제재 속에 있어요. 뭐 톱이 있어요. 돌 도끼로 깎아서 그 큰 잣나무를 끌어다가 물이 안 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열심히 아니면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뭐 했어요? 깜짝 놀랄 일 했지. 예? 뭐요? 땅 사고 집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갔지. 근데 홍수가 나니까 물을 빨리 주게 그냥 주고 깜짝 놀라고 죽는 거지. 그 주님 제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안 놀라기 위해서. 지금 힘들면 안 놀라고 힘 안 들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갈까요?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좋다는 사람. 그럼 다수 가기로 찾아봐야 되지. 마태 22장 찾으세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종말을 말씀했어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세일교라 그러면 안 옵니다. 세일교에 이달에 안 옵니다. 세일교회는 세일창조로 신부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요.
신부를 만들어내 신창조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잔치를 준비했어요. 천년시대 잔치인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세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자기 밭으로 밭사로 갔어요. 잔치는 안 오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장사로 갔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예수도 죽였어요.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선지를 보내면요 죽여버려요. 선지서를 안 따라가요. 지금도 기독교는 선지서를 모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는 독사시켰라고 심판했어요. 했죠? 근데 자기들은 귀신 아니래. 성신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신은 성경이 재밌고 귀신은 세상이 재밌어요. 여러분 자신이만 판단해봐. 내가 사는 게 세상이 재밌는가 성경이 재밌는가. 그 알록달록하네. 교회만 성경이 좋고 집에 가면 세상이 좋고 어느 쪽이야 도대체? 양쪽 다야? 7절 임금이 예수님인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미갈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리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마겟돈에서 그 동리를 불사르며 소돔같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잔치는 예비됐어요? 그 잔치 먹으러 가야 되죠? 예수님 결혼해야 된다면 그 잔치집이 천년 잔치집인데 셋이 돼요. 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청했는데 옷이 없어. 합당치 않아.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비유입니다. 절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들어가면 쫓겨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땅에 계실 때 내가 갔다 올 때에 나 만날 사람 누군가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대표입니다. 예복 안 입은 사람은 KNCC, WCC요. 그들은 계시록을 안 따라가요. 몰라요. 계시록이 세마포입니다. 예? 계시록을 이루면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가로대 친구요. 임금이 친구. 잔치 온 사람 보고 친구라 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어. 예수님하고 설 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네 잘했다 칭찬해야 되지. 넌 악한 종일세. 내가 한 달러도 줬는 거 어디 갖다 놨느냐. 예, 국민은행에 얘기만 하죠. 찾아와. 한 달러 그래요. 이자가 안 늘어.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러한테 줘버렸어요. 그 10달러는 있는데 더 봐도 11달러 되고 하나는 뺏기고 빵점이야. 깡통이야. 그 쫓겨났어요.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세 사람이 하나는 장가 갔다. 한 사람은 밭 샀다. 하나는 소 샀다. 그래 잔치 먹을 시간이 없다. 장가 가기 때문에 신혼여행 떠나야 된다.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된다.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소를 샀으니 밭을 갈아봐야 된다. 시험하러. 바빠서 못 갑니다. 그 임금이 화가 났단 말이요. 그 저 산으로 둘러가서 사람 같은 거 다 데려오래. 사람 같은 거 데려와. 그게 무슨 비유냐. 원래 청한 사람은 오지 않고 택한 사람이 적다는 뜻인데 여기도 그렇거든요.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수족이 뭐요? 손발을 묶어라 결박해라 바깥 어두운데 지옥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그게 예수 따라다녀도요 자격이 미달됐어 어? 양식을 덜 먹었어 먹다 말다 했어 그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혼인집에 못 간다 혼인 예식에 참석 못한다 가도 쫓겨난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14절인데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는 많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교회는요 만남의 광장이요 친구 만나러 가 응? 목적이 아니거든 예수 만나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목적 장사 잘해라 기도하러 간다 아 요즘 마음이 복잡해 좀 편안을 얻으러 간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 신령한 제사입니다 예배가 상단하지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은 많아요 우리 전도하잖아요 계시록 받으세요 청했어요 옵니다 택한 사람은 14만 4천명만 택했다 예정론입니다 성경은 미정론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했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택해놨어요 그 확실한 성령의 법인데 로마서 8장 29절부터 37절까지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누구도 막지 못한다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죄를 못 이겨요 죄의 종이에요 죄통에 빠졌어요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온다면요 예수도 성령도 빨리 가세요 알았어요? 그게 성령 원리입니다 근데 인간은 몰라가지고 내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막 애쓰고 막 40일 금식하고 어? 해도요 원죄가 안 빠져나가 6천년 다 죽었죠 죄값으로 사망당했지 그래서 새 창조는 뭐냐 강권력 살아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쓸모없는 죄로 썩어 빠진 이 우리 육체를 하나 택해놓고는 다시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요 한 집 흙보다 못합니다 죽어보세요 화장하면요 죄 한 번 더 나오죠 그거 살아가면 안 살아갑니다 그거 사도 뭐합니까 그 비료로 합니까 뭐 삶아 먹습니까 화장 보따리를 그렇게 그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납골당 것도 안 쳐놓고 쳐다보면 못합니까 쳐다보면 못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한 집 흙이 됐다 그러면 시체가 썩은 흙이나 시체 않는 그냥 본도 땅이 흙이나 오히려 땅이 더 좋잖아요 그 땅에 채소 심어 먹잖아 응? 그게 인간이란 것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죄를 해결 못하면요 정말로 한 집 흙보다 못하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같이 살자고 죄도 없애주고 그 교훈하는데 이 교훈 안 받으면은 깜짝 놀라리라.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 말씀 했는데 응?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지고 여호야긴 4년부터 여호야긴 아들 또 삼촌 시드기야 깜짝 놀라고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예? 그래 잡혀가는데 눈을 뽑아 시드기야 눈 뽑았다니까요 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쓰지도 못한 눈 그 있으면 못하노 발바닥에 튀는 못한 눈을 닦고 다니는 튀는은요 걸어가면 아파요 감각이 있어요 예? 근데 영적 소경은요 감각도 없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단 말이요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지요 여러분 깜짝 놀라고 죽을 사람 손들어 봐 없지요 지금은 그런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성신을 보내요 예수 이름을 보내요 예수 이름 예수가 성신 보내죠 두 번 보내 오순절 초막절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그럼 깜짝 놀랐는데, 안 놀란 사람이 14만 4천명 있습니다. 안 놀랍니다. 그는,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 책을 받아서 먹여줍니다. 그게 한마디로 새 일, 여호와의 새 일. 그 예수님 자신은 새 언약. 그 모세율법은 옛 언약. 구약 성경. 구약 사천령,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메터, 늙은 약속. 그 예수는 신약, 새 언약은 뉴 테스트메터, 새 언약. 알았어요? 우린 지금 새 언약으로 영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만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 손에 말씀도 받아줬어요. 그 말씀이 한마디로 새일 교훈.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고 하나님은 새일의 교훈이고요. 그럼 10절부터는요. 거짓 선지에 속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가 왔으니 누가 거짓 선지냐? 새일을 지나지 못하는 지금 목사님들은 무조건 거짓 선지가 더고 많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새일 창조로 오시는데 새일을 몰랐으니까 아무리 과거의 정통이라도 거짓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강 먹기 전 정통입니다. 하나님 만든 형상입니다. 그 몸에 선악과 드러내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세례양까지는 율법을 법으로 썼습니다. 그 율법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어요. 그 속죄 제물이 레위기에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라. 예? 죄를 비둘기를 바쳐라. 양을 잡아라. 구약 제사는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로 제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혼면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이 바뀌어졌지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단번에. 그는 예수가 얼마나 보배로운데 구원을 도움받고 파는 게 공짜네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같으면요. 주일마다 양을 잡아야 돼. 양 한 마리 지금 30만 원 가요. 응? 일주일에 30만 원을 가져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공짜로 와도 받는다는 거죠. 3천 원 없어도 공짜로. 그 예수 피값을 돈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팔아도 예수 피를 못 삽니다. 그런 보배를, 그런 값어치를 공짜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는 정말 공짜백이기 때문에 많이 믿는 거예요. 예수는 공짜요. 돈으로 환산 못해요. 예? 공짜 좋지요? 그 이마가 벗어진 거예요. 공짜 좋은 사람은. 건이사 이마 다 빠졌네. 공짜 좋아하는가 봐. 만약 예수 믿는데 주일마다 100만 원 달아가면요. 다 가지 않아요. 안 옵니다. 돈도 없고, 낼 돈도 없고. 일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공짜다, 공짜. 응? 그런데,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또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 하늘로 끌어가서 같이 살자고 또 마지막 세일을 줬단 말이야. 응?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수르바벨 바뀐다 거짓입니다. 그 애굽 땅 중앙재단 하나요. 5대 성급대 세운 재단. 이사야 19장 18절에 19절 중앙재단 여호와의 재단 압박받는 재단 압박은 계시록 10장 용 입어버렸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로 모세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모세를 공격해요. 그 모세 형님 아론도 시험에 빠졌어요. 누나도 시험에 빠졌어요. 모세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막 입을 입방아 찢는 거예요. 모세야 너 금방 제게 말이야. 왜 구수에서 취하는가? 응? 그 인격을 따집니다. 행위를 따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 종이요? 예수 대신이요. 예수 같은 종이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새카만 여자를 마누라 삼았어. 취했어. 구수 여자를. 그런데 오빠와 누나가 덤벼드는 거예요. 왜 하느냐 이게. 그게 모세가 유구무원이라. 네. 형님 몰라요? 누나 몰라요? 좀 있으면 하나님 오실 거예요. 너 혼장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찾아왔어요. 방마에 들고. 너 둘이 나와. 너희들이 겁도 없이 내 종을 비방하는 거야? 네가 나를 봐서 한번? 네 동생 모세는 나를 봤단 말이야. 나 얼굴도 못 본 것이 내 종을 비방하고 욕해?
너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야단치고 잘해봐 하고 떠나갔어요. 금방 문디이 되더라고요. 여기 문디이 된 사람 손들어 봐요. 문디이 된 사람 간단해. 이제다 발로 참으면 문디이 되는 기라. 응? 구유에서 하나님 재단이죠. 여호와 중앙재단. 그분이 세워 그분이 쓰는 거야. 모든 문제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잣집의 종이 잘못하면 부자가 책임져야 돼. 종이 뭐 일을 잘못해서 이웃집 소를 때리죽였다. 그 부자가 변상해줘야 돼. 왜? 주인이 종이니까.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자녀들 이웃집에 유리창 깨면 누가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야 돼. 책임져야 되죠? 안 하면 고소당해. 하나님의 종이 실수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누가 책임지냐? 예수가 책임지고 십자가 못 박아 대신 죽었다.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죠. 그 우리는 죽으면 소용없어. 죄값 죽으면 부활이 없어. 죽은 악한 부활이요. 심판 부활. 근데 예수가 죽으면 예수는 죄가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기독교 십자가의입니다. 그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십자가는 피입니다. 피. 보혈의 피. 유월절 피. 여호와의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예복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록 19장 잠깐 봅시다. 계시록 19장에 예복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계시록은 그 피로 산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19장 1절에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무리의 큰 음성이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떠다 그의 심판은 심판은 끝날입니다. 타장마당인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 이것이 예복이 없는 바벨교회 소사고 바사고 집사고 장가가고 이런 사람들은 음행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마귀하고 같이 가면 음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집입니다. 영적으로 계시록이나 세일을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음녀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근데 붉은 옷을 입었어요. 손에 금잔 들었어요. 이름이 큰 바벨론이요. 땅에 가증하도 음이라 했어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성경은 영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뜯어먹자고 달붙습니다. 아니야. 내 말이 생명이지. 내 몸은 육이야. 육. 내 몸은 육이야. 내가 하는 말은 영이라. 그래서 영의 예수님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 보리떡이 물고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영생하리라. 그 눈에 보이는 예수 인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공기가 보여요? 그래 없습니다. 공기 없습니다. 공기 없어요. 그럼 네가 호흡을 뭘 하냐?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공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법천지라.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이니 보이냐고요? 영으로 보지 육으로 못 본다. 그럼 666이 눈에 보입니까? 공상사상이 666이지 공상당 육체가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귀 사상에 끌려가는 마귀 종이 된 것이죠. 13만 4777인데 여러분은 시온사상 예수사상 말씀사상이 머리에 깍차면 여러분은 흑암이 못 옵니다. 마귀가 못 잡아갑니다. 왜? 피치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는 옷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입니다. 옷이 있느냐 없느냐. 심판 피하는 옷이 뭐냐. 세마포구등전 7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렸고 결혼식 다니엘 10장에 몇일 며칠? 정월 24일 날 예수님이 우리한테 장가온답니다. 그럼 처녀가 시집갈 준비해야 되죠? 신랑은 오는데 신부는 들에 가서 지금 밤에 관잡다. 시집갈 준비 안 하고.
그러면 시간이 되면 문 닫으면 못 들어죠? 열천의 비유가 그 아닙니까? 내 아내가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신랑이 세마포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입게 했다. 신부는 세마포를 못 만들어요. 왜? 폐역하고 원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을 돈 주고 사면 부자는 다 천국 갔지만은 돈 받고 안 팔아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땅의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예? 믿음이요. 그 믿음 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죠?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하면은 되네. 믿으면 된다? 그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지만 또 두 가지 냈고 그러니까 때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이요.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믿으면 영혼구원, 육체구원, 가족구원, 세계구원이 됩니다. 그 믿음이 두 가지요. 예수가 이뤄놓은 것을 믿는 것은 사도단체고 열두 사도야. 예수가 아버지 받은 책 열두 선지서가 있는데 그 책을 받았는데 그걸 읽고 듣고 따라가면은 변화성도 육체구원 그 복음이 달라요. 이루어진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마태 4장 17절 24장 14절 난 다 알아요. 네? 왜 알아요? 읽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또 주님 재림할 때 영원한 복음은 14장 6절이요. 몰라 그 어느 성경인지 14장 6절이 있어. 어디 있어요? 계시로 영원한 복음이요. 그거는 초대가정, 초대교회, 육체까지 노아 홍수가 와도 방주석에 피난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마포를 만들었어요. 그게 세마포가 뭔지를 설명해놨어요. 설명을.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옳은 행실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질이 끄고 다니는 거예요. 막 복잡해. 마음이 복잡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아주 막 핫딱지 나고 막 주먹이 나가고 막 욕이 나가고 막 깨물고 막 깨물어. 사람 깨물어봐서 손 옆에 사람 깨물어봐서 손 들어. 어린애들 싸울 때 3살, 4살 막 깨물잖아. 대굴로 가서 막 깨물어. 그 깨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권사도 둘이 깨물더라고요. 어, 권사가 무서워. 나이가 80 넘은 권사가 둘이 싸워. 아무도 둘이서 붙어 싸워. 근데 바짝 말라 빠진 약한 권사가 뚱뚱한 권사를 깨물어. 힘이 모자라니까. 그게 뚱뚱한 권사가 젖다고 그래. 깨물어서 젖다 실은 판결이 났어요. 그게 어느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있었어. 우리 교회는 별 사람 다 보여. 왜? 귀신이 막 보이고 사람 보니까 막 뒤범벅이야 뒤범벅. 그 시험에 빠지면요 깨물고 막 싸우고 막 준비했고 말이지. 인사도 안 해. 그 참 마귀는 이상한 마귀야. 새쪽 뺏쪽 뺀대기 속으로 막 감정만 나오고 막 서운하다 그런 거 섭섭하다 그 귀신이에요. 그 이걸 뽑는 것이 예수님 사명이야. 재림지요. 그 세마포는 성도 오른 형식으로 죄가 없어야 돼. 원죄 잡으면 죄가 다 나가고 예수와 똑같은 데야 부부일체지. 만약에 부부가 다르면요, 단 잠잘 때 돌아놓으면 남이거든. 그렇죠? 그 세상에는 부부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오래 못 가. 금방 갈라져. 살아도 법으로 살지, 진짜 사랑으로 사는 가정이 없어요. 있다면요, 그 사람 첫째 가정이야. 그 새 일로 고친데, 아직 안 고쳐서 그런 가정이 안 나와. 지금은 한 방에 자도 원수라. 왜? 마귀가 들어갔거든. 그러면 여반에서 신랑 얻고 다니는 여자 있어요? 신랑 얻고 다녀? 좋아가지고 엄청 많아. 그럼 남반에도 만들어 얻고 다녀?
천만에. 그 왜 그럽니까? 선악과가 망쳐놨다니까요. 가정을 망쳐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를 뽑으면요. 이제는 육적으로 가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와 결혼해가지고 영생복락 누리자는 거지요. 그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이 신랑이요. 고맙죠? 이것이 세일창조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깜짝 놀랄 일 오는데 3대하고 오거든요. 강대상에 깜짝 놀랍니다. 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이 없으면은 계시록 9장에서 5달 황추위가 올라옵니다. 황추위가 와서 황추위가 푸틴 군대요. 푸틴이 군대 보고요. 야, 아마겟돈 전쟁해요? 앞으로 세계 전쟁 나는 거야. 계시록 16장에 그 쫄병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위에서 푸틴아 준비했냐? 예. 죽으러 가 하고 한국 가서 죽는 거예요. 그날이 금년이 되면 금년이 끝이요. 금년 7월 달이 푸틴 오면요 끝이요. 근데 아마 푸틴이가 이번에 2월 달에 우리 대통령 취임식 올 것 같아. 왜 답사를 해야 돼. 답사를 그 답사로 와 가보자. 그 도둑놈은 속에 꿍심이 있어. 내 사명이 한국 가서 죽을 사명인데 하면 내 죽을 자리 가보자 하고 내려와. 그래서 아마 그래도 준비하고 응? 뭐 세계 유명한 사람 다 초청하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가보실래요? 청하세요. 초청 내면 인터넷에 3만 명 오락합니다. 예. 여의도 그 국회의 사다가 강장에 거기서 그가 내 문제는 뭐냐? 오줍는 데가 없어. 그 문제야. 그래서 안 갈 것 같아. 그 공동 화장실이 없다래요. 3만 명 모이면 어떻게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건 참아야 되거든. 2시간을. 그게 노인들 가지 마세요. 이게 오줌 싸고 이렇게. 뭐 방송하는 게 다 집에서 보면 되지요. 그게 정치인들은 그게 또 영광이라. 아 내가 초청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세세 왕권에 초청 받으면 정말 영광이죠. 그 깜짝 놀라지 말고 한란 올 때 마음이 든든하고 자격 있고 겁이 안 나고 예수님 볼 때 너 진짜 너 순종 잘했네. 그래, 순종하는 향이 돼야 되지. 요거 염소 뿔 따에 나가지고 염소 같이 말이지. 만화 팍팍 들고 싸움을 하고. 그는, 염소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좌파야, 좌파. 양은 오른쪽에. 그럼 10절 봅시다. 내가 가로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착각합니다. 거리선지 따라가다 하는 소리가, 거리선지가 참선지를 알고 착각하는 거요. 예레미야 따라갔다면 괜찮을 건데, 좋을 건데.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거짓선지 말입니다. 오늘 KNCC 거짓 목사들이 WCC 십자총회하면 한국계가 세계 브랜드가 되고 이름이 높아진대. 그게 거짓선지 말입니다. 김사만 목사, 이형원 목사 말이.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당연하지, 푸틴 칼 오지. 여러분, 독수리가 세 마리입니다. 예언서에. 북방 독수리, 남방 독수리, 동방 독수리. 근데 참 교묘하게도요, 소련의 국기, 국가, 애국가, 소련의 애국가, 미국의 애국가, 한국의 애국가요, 이 세 나라의 애국가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소련은 넓은 초장 북방에 하나님 보호로 세계를 우리가 리드한다. 그런 가사가 소련 국 애국가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와요. 소련 애국가에도. 그 미친놈들 아니까? 하나님은 무신론놈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어. 그 옛날에 붙은 애국가인데요. 그 푸틴이 가져와서 합니다. 근데 푸틴이 집에요. 교회가 있어요. 네, 급하면 그가 빌려고. 뭐 하나님 없다 하도 있으면은, 어떡하나. 교회를 만들어놓고 가서 기도해. 이번에 푸틴이가 성탄절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교회 수도원에 가서 누수 나왔어요. 응? 그 미국에도 애국가가요. 하나님 보호로 별이 48개야. 하나님 보호라는 거. 하나님 보호로 미국에 사람 산다는 거요. 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은 하나님 구해서 볼 때 이놈도 하나님 저놈도 하나님 얘도 하나님 그러면 셋이 다 하나님 편인데 그럼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야 도대체
유다 하나님 맞죠? 유다 하나님 성경적으로 유다는 내가 택했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는 형제 찬송이다. 유다를 범하자는 있다 없다? 없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런데 여신도 유다 집안 사자잖아요. 산의 사자란 말이요. 산의 사자는 짐승의 왕이요. 백수의 왕이요. 독수리도 백조의 왕이요. 이는 세계 세 사람이 세 나라가 나와서 삼파전 삼파전. 그러면 다니엘 2장에 발가락의 우상에 철과 진흙이요. 양대 진흙이 나왔어요. 근데 뜬돌이 있어. 근데 이 철은 우상은 뜬돌을 못 봤지. 못 보고 저 뜬돌이 숨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이 싸워다 그 진흙이 부서졌어. 그게 언제나 스가랴 1장 7절에 딱 나와있잖아. 금종말이 없어졌거든. 이 성에 제대로 알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지금 미국이 지금 눈이 등장 같은 게 뭐 미국 다 끝났어요. 언제 74년도 포도가 갔잖아. 포도 갔다고 이게 내가 포도 막연 사진을 얘가 어디 갔노? 너 사진 있어요? 응? 여기 있네. 딱 내가 여기 찍어놨잖아 지금. 있어요? 이게 누구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유신정부까지 하고 군사혁명 가지고 이 나라를 바로 잡아놨어. 밥도 못 먹는 거, 밥 먹고 벽걸이 숟가락 만들어놓고 길바닥을 고속 닦아놓고 응? 그래서 일 다 마치고 갔나이다 갔나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또 불러야 돼. 그 사업이 끝났단 말이야. 응? 그걸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나타나면 우리가 설치하고 그거 다 나와. 박정희도 나오고 김대중도 나오고 응? 노무현도 나오고 응? 또 형무소 같은 또 대통령 불도 나오고 응? 또 박근혜도 나오고 다 나와. 성경은 세매 장막이요. 세매 장막에서는 대표가 유다요, 한국이요. 그 표면적인 뜻은 서쪽 아시아 유다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이고 이면적은 영적 유다 동방 땅을 해놓는 곳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동방 독수리요. 그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 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마귀를 보내요. 흔들어봐, 시험쳐봐. 그래서 지금 시험에 때 다 빠졌어요. 이것이 이사야 51장 17절. 분노의 잔을 교회에 쏟아부었더니 다 취했어요. 그 비틀비틀비틀해요. 그래서 이사야 가서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애굽 땅 중앙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내용도 모르고 믿어.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하리라. 어떤 또 사도는 난 날마다 죽는데 그건 날마다 죽는 바울은 31절이야. 고전 15장. 이 나도 자꾸 헷갈려. 그러니까 아직도 관심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물렁물렁 하잖아. 그게 찌르면 쑥 들어가잖아. 그 밀면 자빠지잖아. 그래도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안 버리는데 그 지대 놓은 사람 마친 택해. 근데 어려울 때는 그것만 외웁니다. 지대 놓은 사람이 마친다. 지대 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 맞다니까 그래서 싸우고 갑니다. 나는 너무 대적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돌 던지지 마세요. 돌이 다시 날아가면 많이 죽습니다. 응? 내가 돌 던지면 그 돌이 나가서 탁 치면 머리가 깨져. 예? 그래, 내가 75년도 임평세일교회에 있었을 때에 서울에 있던 집사님이 한상을 봐서 12시에 파리로 성했던데 저 15m 밖에서 내 얼굴을 보니까 화살이 총총총총 막 온 얼굴이 화살이 깍백했다케. 그런데 뭐 땀이 막 빡빡빡 나면 땀을 흘리더라케. 그 종교생 화살이 뒤로 날아가더라케. 빠졌어 다시 화살 쏜 사람에게로. 그 얼굴이 깨끗해지더라케. 빛이 나더라는 거요. 그게 8.15 광복이라니까요. 네? 8.15 광복이요. 그때 문세강이가요 총을 쐈어. 우리 박정희를 죽이려고.
근데 옆에 있던 불교 나가던 육여사가 대신 죽었잖아. 응?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하네. 박 대통령 그대 죽으면 안 돼. 헌법도 관치고 유신 다리오 2년까지 와야 돼. 다리오 6년이, 다리오 6년이 수륙밥에 전 3년 1개월 끝날 때, 그 다음에는 아다사사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선지가 많았는데, 참 선지는 한 사람이 누구요? 예레미야. 다른 사람도 안 봐요. 거짓 선지요. 보세요. 9장에. 예레미야 9장 14절에요.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이 쑥이 케년시시 따블리시시인데요, 금년 10월 달에 부산에 모이는 14총회입니다. 그 쑥물단체입니다. 거기 세일이 없습니다. 세언약으로 뒤죽박죽해서 이방정도 다 모아가지고, 공동변소와 같아요, 공동변소. 이 백성 쑥을 먹이리라. 독함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열국 바벨론에, 오늘은 소련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푸틴은 강대국인데 핵무기 만들어 놓고, 예? 입으로는 평화하면서 잡으러 옵니다. 말안 들으면 죽여버립니다. 저번에 인터넷에 문장이 올라왔는데요.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이 소련에 있었는데, 푸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게 들통이 났어요. 발각이 돼서.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르치니까 그 나라에서 안 받아줘. 푸틴이 무서워가지고. 받아주면 죽을까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했어요. 푸틴을 대적하면 그 나라 모사합니다. 비밀경찰이 많았어요. 스탈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600만 비밀경찰이 있었어요. 그 스탈린 사람은 얼마 전에 5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요. 북한은 김정은이 반대하면 지도 서두르고 날아갑니다. 뭐 별 달았던 것도 하룻밤 잠 없어집니다. 사상이 피트를 나가면요. 그 서로가 감시를 합니다. 누가 말 한번에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는요, 간첩이 판을 쳐도 안 잡아갑니다. 왜? 간첩이 간첩인데 뭐. 예? 그러니까 국정원 가면요, 밤낮 먹고 살아도 먹고 놀아도 일거리가 없어요. 예? 국정원에 간첩이 많은 걸 뭐. 국정원장 인동호 씨가 간첩 대장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쪽인데 뭐. 북한에 많이 퍼졌다 이게요. 그래서 핵무기 만들어놨잖아. 핵무기 왜 만들었어요? 남한을 불태우려고 만들었지. 그래서 공갈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에브라임인데 부지깽이고 우리는 뜬돌인데 뜬돌이 때리면 부지개 깨지지. 그래서 쑥물을 먹으면요 죽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는 단물이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학개서가라, 다니엘서, 예언서 안 먹으면 다 쑥물 먹고 육적으로는 아무 탈 없이 삽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날이 옵니다. 초막절 날이. 그때 인이 없으면요 그건 끝장나는 거요. 인이 학개 2장에 수륩바벨에게 줬단 말이요. 그 수륩바벨이 미워도요 인은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수륩바벨이 꼴값하고 미워도 이는 살짝 뺏어가야지. 인을 가져갔어요. 시간마다 이 강대상 말씀이 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딴 데 주지 않으면 없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 쑥물입니다. 그럼 23장 보세요. 아, 예레미야 23장 찾아요. 찾았어요?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거는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게 협상주의입니다. WCC입니다. 사악은 악한 사탄의 게임입니다. 사탄도 사명하는 거요. 사탄에게 일하면요 혼장나요. 그 사탄에게 제일 불쌍해요. 시큰 일하고 지옥 불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줄 알아보세요.
일했죠? 예수 팔았죠? 돈 한 푼 썼어요? 그 돈을 던졌어.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다. 내 눈에 예수가 돈으로 보였는데 은선에게 받고 팔았더니 예수가 처형되게 죽었다. 아이고 가슴아 하고 물러러 갔어요. 대제사장 장모님들 내가 큰 잘못을 했는데 예수 물려주세요 하니까 벌써 처형해서 심판도 죽었는데 뭘 물려주냐고. 그렇게 화가 나니까 돈을 집어 던졌어. 딱 던지게 그 돈이 응? 은선에게가 땅에 떨쳐서 땅가랑 땅땅땅 몇 번 서른 번 땅가랑 땅땅땅 하니까 이 돈은 예수 피값이지 성령과의 성금이 아니니까 이미 지출된 돈이니까 이것은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만 사나 그 죽으면은 갖다 묻을 공동묘지를 사야 돼. 그래서 토기장이가 껍데기 조선을 다 긁어서 그릇 만들고 그 찌끄레기 자갈바 그 싸거든 그걸 사가지고 오다가다 죽은 놈도 갖다 묻어. 거기서 가다 12장에 나와 11장에 예? 그 악일 담아야 악일 담아 예? 피밭이요 피밭. 그 성경 하나 구김없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축자영감이 있어. 축자영감. 은삼십개. 응? 가른유다야. 너는 연락의 목자야. 너는 경제권 잡았지. 대제사장아. 너는 교권 잡았지. 헤로당아. 너는 정권 잡았지. 이 못된 목자 새 목자. 육자백이야. 그게 육자백이야. 오늘은 소련의 정권 붉은용의 영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WCC 교권 이것들이 육자백인데 쑥물 이거 대중적입니다. 그래, 단물 먹는 사람은요,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주 숫자가 적어요. 우리 예수님 왕국에는요, 부활성도, 변화성도 다 왕인데요, 엄청 확장되어야 됩니다. 응? 그렇게 새 시대 가면은 다 통치권은 왕권인데요, 하다못해 반장도 왕권이요. 통장도, 동장도, 구청장도, 대통령도, 도지사도 다 왕의 계급입니다. 그럼 어디쯤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도지사? 그럼 대통령? 대통령은 나라가 220국가인데 220몇 안 되는데 그 밑에 또 계급이 많잖아요. 그 이산대로 주신대. 그 반장도 장이죠. 반에 반원이 몇 명이야? 재반장 저 반원이 몇 명이야? 20명이야? 30명이야? 그것도 또 모르지, 또. 그것도 뭐냐. 엉터리야, 엉터리. 엉터리 반장이야. 응? 동장으로 오고 왔다가 사는 거지. 그 월급 좀 받나요? 벌 것도 없어? 그럼 금리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반장. 예수님 반장하라. 예수님 시키는 반장하라. 예? 이 세상에 정치 제도도 다스리는 제도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다스리는 데는 계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이 1등, 2등병, 1등병, 2등병, 3등병, 하사, 뭐, 중사, 뭐, 상사, 무슨, 뭐, 특무상사, 뭐, 준위, 소위, 뭐, 중위, 대위, 뭐, 말동, 소령, 중령, 대령, 또 별 하나짜리, 별 네 개짜리, 계급이잖아요. 예? 그, 조는 사람은 뭐 좀 줘? 말동 줄까? 어? 계시록 22장 12절에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일한대로. 무슨 일인데 다시 연 예? 이루어진 건 끝났으니 앞으로 될 일 마땅히 될 일을 꿀같이 먹고 작지만은 계시록을 두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계시록 강의를 만든 거예요. 아주 많이 남았대요. 이건 다 전해야 또 인쇄할 거예요. 예? 예?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 하면 적어도 10만 건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야 값이 싸게 먹히거든. 어? 인쇄비가 그 작년 3월달에 했는 것이 지금까지 쓴다. 1년 써, 1년 써. 그 10만 원 했어요. 또 그전 5만 원 했고. 할 거야, 안 할게요? 네? 할 거요? 그 쑥물이 다 퍼졌는데 단물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하면요, 취함을 깨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택한 사람을 성령이 이 매개체 계시록을 따지면은 읽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가 허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응? 이런 누가 옛날에는 부고 가까이 부고 사돈 집에 부고 사돈 죽었다는 부고를 사람으로 보내요. 요즘 뭐 전자로 하고 뭐 우편이 하지만은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멀리 부고를 가지고 막 하루 걸어가요. 그 부고는 기분 나쁘다고요.
대문에 갖다가 꼽아라. 대문에 삽작에다가. 그럼 주인이 들락날락 하다. 어, 뭐 보고 안 되고. 어, 사도 죽었대. 그것도 가야 돼. 응? 그런 시대에 그 보고 받으면요. 참 사랑하는 사람 죽었다면요. 깜짝 놀라잖아요. 어? 놀라죠? 지금 소련에서 부고 들고 부고 들고. 소련에서 부고 들고 와서 큰 교회 목사 죽었다 하면요. 그 교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목사 따라갈 거요. 산 목사 따라갈 거요. 그 산 목사 어딘지 알 수 있나? 숨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 49년 전투에 감춰놨으니. 근데 눈이 밝으면요. 옆으로, 문틈으로.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하나님 비밀. 예? 그 본문에 가세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 정토를 하는데 따라가는 양떼가 놀라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사, 하나님 보낸 목사 아니요? 내가 안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를 따라갈 때 이 종이 하나님이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게 문제예요. 오늘 학교에서 가라서 초막길의 수룩바벨은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나? 예표종을 세웠나? 아니면 순회종을 세웠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냐? 그걸 따져야 돼요. 그 육아 원칙에 따라 따져보면은 우리 재단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다 말세 종이라케. 안젠데도 종이야. 응? 다 이 목사 따라간 종들이 다 제자들이 많은데 다 말세 종이라케. 응?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순으로 택했나 그 말이요. 그래서 순이 나오는 제단이 스가랴 6장 있죠. 누구 집이야? 여호수아 집에서 멸류관 만들어.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어. 그게 여호수아는 싸우다가 멸류관도 없어. 그게 순을 내야 멸류관이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이 목사님하고 우리 관계는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과 그 제자 관계인데 우리 위에 제사장이 있어요. 평화 은혼이 있어요. 이 목사님 영이 우리 교회 보고 어, 체력이 잘하네. 너 그때 안수할 때 머리 뚫어졌지. 예. 그 내가 목사를 8명 세웠는데 다른 놈은 머리 안 쓰셨거든. 너 혼자 뚫어졌다. 나 좀 만나 물어보세요. 예? 물어봐요. 안 물어볼까요? 그러면 뭐 천년 동안 할 일도 없는데 그런 거 옛날에 하고 살지 그래. 그 목사님은 7년, 14년 했는데 힘들었죠? 야, 말도 말아라. 엄청 힘들었다. 그 주변에 또 거리스리가 달라붙어요. 현장노, 양도천이 달라붙어서 양도치가 제일인 줄 알게. 그래서 하얀 말을 사가지고 타고 다녀. 지금 나에게 100살 다 돼가. 죽었을 거야, 뭐. 양도천 씨 알아요? 자기가 저 진도에 신한 데는 남쪽에서 진인이 나왔어. 그 진산에는 오미낙당도 해놓고 90년도 벌써 말했어. 근데 지금 2012년이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분명히 뱀띠거든. 진사 작년이 용띠고 진산년에 용띠 뱀띠 지나가면 오미년이 와. 오미 말띠 백말띠하고 양띠하고 해서 낙당당이 모인다 말. 그건 옛날 우리나라에 비결이 있어, 비결책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귀신을 봤다든지 하여튼 뭐 봤다든지 책이 비결책이 소위 정감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미년에 낙당당이 생긴다. 성경에 낙당당은 입맞은 13사천 당안이요. 시온산에 섰는데 우리 한국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 마귀도 지금 머리깔 사람 나올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계롱산 백암동 백암이요 흰벽자 바위암자 흰돌 흰돌이 계롱산 흰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니고 성령신앙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연대 날짜는 성령이지 그들은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는 걸 다 미리 알려줬어요. 잘못된 게 가니까 양떼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왜 우리 속입니까? 내가 왜 속였어? 내가 예레미야 보냈지 교회는 안 보냈는데 아니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명생교회, 세문안교회 다 큰 교회인데 하나님 안 보냈어요? 아, 그건 사도야. 선지는 수륩바벨만 보냈어.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원망한다니까요. 그 말이요. 오늘 4장 11절 봐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과 광야 사선에서 내 딸 백세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다. 심판의 칼이 와요. 그래서 1장 13절에 가마솥이 끓고 있어. 심판의 가마솥이야. 러시아 땅이. 공산주의 땅이. 그럼 에스겔 1장은 폭풍이 불어와. 미국은 허리케인 돌격바람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은 우리 아시아인은 소련 푸틴이 내려올 때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네 아무리 강하여도 바람 앞에 등불임. 이거 지금 불어도 재미없어요. 어? 그 36장이지? 한번 불러봐. 36장. 지금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응? 지금은 이거 불다니요. 이거 11 할란데 부르는 거예요. 응?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네 아무리 강하여도 바람 앞에 등불임. 강하고도 강하도다 철장 건세 받은 자 주와 같이 될 것 분명하도다. 받았어. 5분 만에 딱 10절까지 받았었다고요. 예? 우리 이 목사 음악가입니까? 음치 음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받았어요. 콩나물 때가리요. 음포도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서울대학 음악가 나온 사람 김길사 당신이 한번 해봐. 그 색소폰 가져. 난 또 색소폰 처음 와서 그때가 뭐 그런 일이니까 부지게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따따따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씩 배웠지요. 예? 우리 그런 발 자체가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무식자가 노래를 만드느냐.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요. 그 진충 집사가 세일생활 들고 서울에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갔대요. 여기 좀 보세요. 감정해보세요.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더라고요. 그래. 예? 알았어요. 사람 만든 거 아니요. 그래서 같이 불러요.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네 아무리 강하여도 바람 앞에 등불임. 그 푸틴이가 뭐란 말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야. 바람 앞에 등불이야. 등불이 아무리 강해도 바람을 못 이기잖아. 바람이 불면은 꺼지지. 그런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소경이 친구를 있는데 소경이 눈뜬 친구 집에 찾아왔어. 아침에 그 하루 종일 놀다가 밤에 집에 간대. 또 그 눈뜬 친구가 눈 없는 소경 친구 보고 여보게 지금 밤인데 자네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니까 내가 등불을 줄 테니까 초롱불을 응? 예, 사각지인데 유리통에다 호롱불 넣고 예, 밤에 시골에 들고 다녀요. 그렇게 소경 친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자네까지도 나를 눈 없다고 멸시하는가? 응? 자네까지도. 내가 눈 없는데 등불이 뭐 필요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해하지 말게. 자네는 눈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 눈이 있잖아. 눈 있는 사람이 등불 들어가면 피해갈 거 아닌가? 자네 말도 맞네. 맞죠? 응? 나는 못 보지만은 다른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등불 밤에 가다가, 등불 들어가면, 여기 사람이라고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5m 오다가 바람이 싹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렸어. 근데 소경은 불이 있는 줄 알아. 끝으로 가. 가다 어디로 칵 박았어. 그러니까 소경의 말이 야 이놈! 눈도 없어! 그렇게 상대방이 깜짝 놀라서 뭐 보여요? 야, 등불 안 보여? 불 없는데요? 꺼졌나? 꺼졌어. 예, 꺼졌어! 오늘 순복공개 불이 꺼졌어요. 요즘 누수가 참 나쁜 누수 나왔대다. 그 아들이 사고를 저질렀어. 150억을 교회 돈 갖다 썼어. 뭐 했다나? 뭐 주식 샀다나? 뭐 투자했다나? 또 자기 뭐 빚 갚았다나? 그래서 잡혀가서 지금 구속, 2년 구속이야. 돈 많은 교회가 난리가 나서 돈이 불붙어서 지금. 이름이 나와. 방송에 조용기 원로 목사 이름이 나오고 아들이 나와. 조사장이. 나 그걸 들을 때 가슴 아파요. 뭘 이문을 보려고 돈이 필요해서 교회 돈 갖다 더 장사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뭐 사기를 당해서 돈 뺏겠다면 괜찮아.
그런데 돈을 벌려고 교회 돈을 이용했다는 건 도둑놈이요. 네? 아니요? 그럼 예루살렘에 도둑이 꽉 찼는데 전부 거리선요 도둑놈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낸 목사는 가짜야. 그 열두 사도도 계통이 있어요. 바울 계통, 베드로 계통. 그들은 오늘 목사님들이요.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끝나서 58년 3월까지. 이제는 흑암 시대요. 이제 흑암 뚫는 거지 선지자요. 여러분 비 올 때 뭐 써야 돼요? 왜 우산 써? 어쨌지 말라고. 근데 멀쩡한 날에 우산 쓰면 좋지 미치는 그 언제가 비 오면 맞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멀쩡한 날에도 우산을 준비하게 했어. 혹시 앞으로 북방에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려고. 그게 하나 인이라니까요. 건세. 그래서 유비무환이라.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119 소방소 항상 불차가 기다리겠어. 불나면 끌어가려고. 이 대원들이 딱 기다려. 전화 오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요. 우리도 전쟁 나면은 우리 불끄는 소방차야. 그래서 백말 타고 가서 붉은 말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진흙은 벌써 74년도 부서졌고 돌 철만 남 철. 그 공사한다고 철의 장막 이렇게 철이 남았는데 돌이 더 강해서 철을 치니 그만 철이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는 것이 여호와의 초막절 날 중앙기단에 순교자 변화성도 1차 부활에 왕권을 받고 나와서 세상에 새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 54장 11절에 우리가 사는 집 보석집입니다. 보석집이 지금은 월세 살지 전세 살고 또 쪽방에 살지 또 그래서 새 시대 가면 보석집에 가면요 노동자들이 노비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확인하고 쌀떡에 쌀떡에 나고 갖다 받다 부어주고 기름병도 채워주고 밀과 보리가 차고 넘치고 오열시 이장이 나와요.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가 철철 넘치고 그렇게 대접받고 사는 것이 오늘 단물을 먹고 전하다가 맞아 죽어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4장 12절에 심판하소서 13절에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네. 그가 누군데? 북방군대가 기호를 세워놨는데 이 기호는 알곡무집한 기호고 기호 없는 교회는 북방의 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에 은비실대가 세워놨어요? 날마다 쳐다봐요. 예? 잘 때 쳐다보고 일어나 쳐다보고 하나님 승리 깃발 오일오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깃발이 세계 통일하는데 성경적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만민의 기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딱 이걸 붙여놨단 말이요. 예? 여러분 장로교 다닐 때는 노간지 십자가 걸고 다녔죠. 나도 여기 빠지 있잖아 빠지. 이거 빠지 십자가 은빛 십자가 빠집니다. 예? 작지만은요. 그 여러분 가정에 딱 있죠 이거요. 또 만민도 있죠. 그래 마귀가 이 깃발 앞에 꺾어지는 거예요.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 만민 살리려 영원무궁 그 세계. 근데 바벨론이 독수리 봐요. 이 바벨론이 오늘의 러시아요. 푸틴이가 독수리요. 그 바벨론이 이 독수리보다 빠르게 온다 했어요. 그 말들은 붉은 말인데 예, 청황색으로 변장해서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하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렇게 은빛이 딱 없으면은 이 예레미야서가 없으면은 예레미야서를 날마다 읽고 들어야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예? 근데 예레미야가 혼자서 외치니까 너무 왕따가 되고 외톨백이라. 그렇게 아무도 예레미야를 안 따라오고 바르기만 앉아서 자꾸 이제 심부름 하는 거요. 또 쿠스 사람 에벤멜렉이가 또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한두 사람이. 응?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세며 빠뜨렸어. 그 쿠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왕이요. 예레미야 죄 없는데 왜 거짓인지 말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사람 지금 샘에 물도 없고 떡도 없고 죽습니다. 그럼 네가 가서 삼십 명 인물을 가서 밧줄 내려서 건져주라 했어. 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에게 복을 받았어요. 하여튼 예레미야 도와주면 복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종이요. 예수의 보낸 종이라고요. 14절에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마음의 악이 원죄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죄인데 원죄, 신경질, 폐역,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세계가 동원돼요. 소련이 움직이면은 3차 전쟁 출발이요. 예? 3차 전쟁. 그 다음 후3년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 와요. 그 다음 세상 전쟁 없어요. 평화왕국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라니. 이 예루살렘이 오늘 은혜 받은 교회요. 은혜는 받았는데 등불이 없어요.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북방에 잡혀간다는 거죠. 그 14만 4천 인이란 것은 건세입니다. 건세. 예수의 건세요. 철장 건세요. 근데 인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여러 입 맞았는지 안 맞은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도 눈에 안 보여요. 베리칩이 육이 아닙니다. 마귀가 육이지. 이게 사상입니다. 사상. 생각 사상. 이념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이념이란 말이에요. 예? 간첩이 누군지 몰라요. 허술하면 잡아다 조사하면 간첩에 나와. 얼굴 똑같아. 이거 간첩 안 써있어요. 공상당이 빨간 게 공상당 아니요. 사상 게 빨갛지.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신방 가가지고 빨간 것은 홍마야. 빨간 것은 먹으면 안 되겠어. 그 집 가니까 포도주를 짜가지고 이 병에 빨갛게 보여. 어, 정선생 이 포도주 저 하수도 갖다 부어. 이 빨간 건 막이라니까. 그래요. 갖다 부었어.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입을 보니까 빨간 담력이 있어. 어머 그 마귀 담력도 벗어내 불태워. 불태웠어. 그 집사가 이장신 목사요. 지금 신림동에 처음에 집사할 때 그런 일 했어요. 만나 기도한다고. 아버지 역사 주세요. 그 귀신 역사 왔어. 왜? 아니 학교에서 구의사가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따로 딴장 살고 구멍가게 내가 잘렸고 여기 떡을 사다 팔라가 떡이 곰팡이에서 다 썩었어. 그러면 식중 걸려 죽어.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요. 그 여기 서울에 뭐 동인교회나 무슨 뭐 무슨 교회나 다 우리 같이 했지만은요 학교에서 벗어나면 다 구멍가게인데 썩은 빵을 판다고요. 역사가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나면 하나님이 거짓말 신이지. 아, 지도 놓은 사람 마친다 했는데, 딴 데 지도 놓으면 하나님 거짓말이지. 내가 가만히 있을 건데. 하나님, 이제, 고사합니다. 그 스가랴 사장의 신우된 구의사재단은, 수르바벨이가 분명히 지도 놓고 마친다 그랬죠. 그래. 근데 저쪽에서 역사 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마귀 역사야. 마귀도 역사예요. 강한 마귀 물러가는 역사입니다. 마귀가 약하면 괜찮은데 강해요. 예? 그 강한 걸 이기려면 더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방은 예를 들면 독수리다. 그 독수리 잡아먹는 독수리 있어요. 구의사 독수리는 철의 독수리 잡아먹고 철의 독수리는 진흙 독수리 잡아먹고 그 미국도 독수리 자랑합니다.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그래요. 경찰서 가면요 독수리가 딱 있어요. 경찰도 독수리야. 그 상징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상징은 북방 독수리, 남방 독수리. 아, 에스겔 17장 보세요. 독수리 두 마리 있죠. 근데 유다도 독수리지만은 아직 연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사이에 끼어 있어 시드기야가. 그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다가요, 그럼 잡혀갔어. 남방 독수리 도움 구하다가 맞죠? 우리는 우리 도움이 여호와지 어떤 북방이나 남방이 아닙니다. 15절에요. 17절 읽었고 18절 네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사람이 행한 대로
상벌이 옵니다. 낮에 또 밥을 많이 잡숴왔구나. 응? 그렇다고 내가 설교 빨리 안 맞춰. 여러분, 산에 등산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어요? 어디요? 설악산? 어디 산 갔다 왔어? 그럼 산에 가서 대변 본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린 뭐, 산에 남하러 가면 뭐, 대변 보지. 그러면 먹어봐요! 안테나도 없는데, 엥! 하고 날라와. 너 어디 왔냐? 나 저기 동네 살다가 여기 냄새 나서 왔는데, 거기, 똥파리야. 그쵸? 어디요? 마귀는 똥파리보다 더 더러워. 죄만 지면은 마귀가 날아가서 참수하는 거야. 야, 인마, 너 죄 짓지. 그러면 방패가 있어, 방패가. 내죄 지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지은 걸 모자 하면요. 그 똥파리가 날아가지만은 그 비밀 모르면, 십자가 비밀 모르면요. 고생한다니까요. 마귀 참수 받아가지고 끙끙 앓고 몸살나고요. 그 부흥에 가야 권치요, 그것도.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복음의 신발,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이만 하면은, 3대 무장이에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진리 알면은, 죄가 겁이 안 나요. 다윗이 분명히 진리의 종인데, 죄를 지도 금방 일어앉았어요. 용서받고. 아담 이후에 의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만 짓고 살아요. 근데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으시니까 세탁 속에서 빨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목욕장과 같아. 죄 씻는 곳이요. 18절.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나 하였나니, 이는 너희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니라. 이 선악과 질이 뼛속에 박혀버렸어요. 19절은요, 하나님이 슬퍼서 울어요. 예레미야가 대신 울기 때문에 눈물에 선지는데, 슬프고 아프다.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아담부터.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북방이 소리 지르고 나오는데 이게 나팔 지향입니다. 폐망의 폐망이 연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이미 땅 3분의 1 불탔습니다. 이제 다섯 장발의 세계가 다 넘어갑니다. 나의 천막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홀연히 열파되며 파멸되며, 그 교회가 무너져 파멸돼, 그 인이 있으면 항수기가 물러갑니다. 그 인이 마지막 건세요, 보배입니다. 입 맞으세요. 예, 내일 이마 씻고세요. 제가 찍어줄 테니까. 이마 도장 찍으면 입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역사고, 이면적인 역사는 마음을 청소하세요. 그 말씀이 인인데 들어가면요,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저 기호를 구이사자단의 은빛 십자가 오히려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우리가 75년부터 나팔을 기호를 들고 나팔을 부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경인데 육적으로는 박사들이요. 그게 오늘 부산에 모인다고, 금년에 백스코에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반대로 간다 이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요. 근데 바벨이요. 바벨을 따스한 사람이 똑똑해요. 창세 11장에 홍수 나면은 살려고 바벨 탑을 쌓은 거요. 하나에 홍수 안 난다 했는데, 무지개를 모르니까. 예? 오늘 이루어진 믿음은 영원의 구원이에요. 받아놨어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갑니다. 성신이 보증을 썼어요. 마귀가 못 뺏어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북방 올 때에, 가마솥이 쏟아지고, 폭풍이 불어올 때에, 푸틴이가 우리를 잡으러 올 때에, 푸틴을 받아칠 수 있는 머리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전, 건세가, 증인 건세. 그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예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뭘 줘요? 건세를 줘. 건세가 두 가지요. 자녀 건세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만 믿으면 자녀 건세. 그건 시민권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자녀만 획득해놨지. 출생만 시켰지.
그런데 마귀를 잡는 것은 철저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7절에 두아드라 교회에 이세벨 교회 들어갔거든. 예수님 편지 썼어요. 두아드라 교회야, 이세벨 옆에 무서우니까 쫓아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권세 주지. 철저한 것이에요. 나도 아버지 받았어. 예수가 권세 두 번 줍니다. 장로교는 무슨 것이에요? 자녀 권세. 우리는 철저한 것이에요. 권세가 달라요. 그럼 23절은요, 재난의 참상을 아주 슬퍼하는 내용인데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100% 다 잡혀갔어요. 그 종말은 중앙시대 나오고 의인이 한국에 14만 4천 모여요. 그래서 한국에 보배에 주님 오신다고 학계 2장 6절 7절 했어요. 이 구의사재단에 만국 보배가 오신대요. 공중재림 지상강림으로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 본적 거기 빛이 없으며 이사야 24장도 똑같고요. 내가 산들을 본적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심판이요.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왜? 회복시켜야 되니까. 가지가 잘못돼서 잘라버렸지 뿌리는 남겨둬라. 이게 이사 6장과 같은 말씀.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며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만들 정해놨어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안 고쳐.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사울왕은 자기 멋대로 하다 자살했잖아요. 사무엘이가 나타나서 왕이요, 하나님이 암말렉을 죽으라 했죠. 예. 근데 왜 살려왔어요? 너무 아까워서 양떼 소떼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나도 좀 세지게 빼먹고 잡아먹으려고 마말렉에 승리하는 전쟁의 승리를 악용해가지고 원수의 걸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 했는데 살려왔다고요. 그게 하나님 종이요 마귀 종이요? 네? 아, 사울왕이 하나님 종이요 마귀 종이요? 마귀 종이지. 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잖아. 죽이려면 죽여. 아깝든지 안 아깝든지 네가 네 책임 아니니까. 그런데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왔거든. 그 사무엘이가 왕을 만든 왕국가니까 양소리가 엄메 알랄랄랄 엄메 엄메. 그래서 왕이요, 이거 무슨 소리죠? 그 부끄럽거든. 이게 아말렉의 양떼인데 내 신하가 끌고 왔어. 난 안 끌고,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내 신하가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좋아서 그냥 가만 뒀지. 도둑놈아. 따라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짓말 하는 것은, 사신우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대적이다. 그러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자 전멸시켜 했는데 거짓말 했거든요. 그렇게 우상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울왕은 키도 크고 왕 자격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다윗에서 너무 어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옮겨버렸어요. 그와 같이 오늘도 14만 4천 명은 보잘것이 없어요. 저게 무슨 맛의 종이냐고. 단들고 빠진 것이 무슨 맛의 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늙은이도 젊게하고 젊은이도 늙을 수 있어요. 그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마셔 정도 얼굴이 좀 뭐 이파청천으로 싹 다리미로 데리면요 예쁘죠. 지금은 번데기 얼굴 같지만은 아무리 분발라도요 번데기 고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울왕의 멸망은 오늘 다블시신 멸망을 보여준 것이고 다윗 왕의 승리는 수르바벨의 승리를 보여준 것이라요.
우리 기도가 70장 성과, 다윗이 기도해서 용서받고 다시 성군이 됐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많이 사랑을 부어줘야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지. 사랑 10분의 1 받고 10번만 감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안 차지. 하나님 많이 일을 저질러야 많은 사랑을 부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건데, 자나깨나 할렐루야 여호와여 기분 좋지. 한 달에 한 번씩만 여호와여 가고 그러면 기분 좋으냐고요. 예? 원리가, 성경 원리가. 그거 죄를 그렇게 겁냅니까? 이미 죄통에 빠졌는데. 아, 죄통에 빠져 죽었는데 죄지면 어떡하는 죄지. 이거 놀고 있는데 진짜 죄통에 빠진 게 뭐 죄를 걱정하냐고. 예수가 무슨 짐을 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불러.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그럼 죄가 없는데 뭐 고합니까? 죄가 없으면 집에 앉았지 뭐. 예배도 필요 없고. 그 우리 속에 죄가 자꾸 샘같이 나온다니까요. 천하가 질이 생각으로 나오고 마음으로 손으로 나가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초막절에 가서 권체된다는 거예요. 그 많이 막에 싸우다가 넘어진 사람은 많이 고침 받으니까 더 감사하잖아. 빚을 많이 졌는데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 고맙잖아. 그 뭐 많은 빚 주고 많은 갚아주는 거 그냥 고마워요 하면 끝나내지 뭐, 뭐 만날 고마워. 응? 예? 여 길가 가다 여 호빵 파는데요. 여 성대시장에 아, 아침에 가면 짐이 나는데 진짜 먹고 싶어요. 냄새가 온통 골목이 꽉 찼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저 콩만두도 있고 고기만두, 고기만두는 돼지고기 있고 그 일반 만두는 먹을만한 것 같아. 한번 사 먹을 기회가 없는데 배꼽고파에 사 먹거든. 근데 한 봉다리 얻었어. 그 빵장사가 한번 먹어보라고 돈 안 줘도 주더라고. 그러면은 가다 만나면 감사합니다 몇 번 하면 되지. 계속 감사를 못하잖아. 그까지 빵 한 봉지 가지고.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보따리를 빵 한두 가지 용서해주고 야 감사해. 뭐 한 보따리고 감사라 합니까? 산 같은 죄를 다 맡아주면요 평생 감사해도 조라도 감사가 나오지. 하나님은 주고 싶은 하나님이요.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여러분, 죄를 짓고 싶으십니까? 물어봅시다. 죄 짓고 싶으신 사람이 있다면 나와라 해. 성경에. 약해서 넘어졌잖아. 약해서. 그럼 그걸 위에서 봐서 안 봤어요? 다 봤지요. 장로님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금방 돌아와요. 알기 때문에. 불택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에서는 계속 죄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고 세실에 못 가고. 근데 하나님이 진 며칠 말락해서. 왜? 뿌리를 남겨놔야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장로교인들은 협상하잖아요. 지금 다 원론으로. 다 잘라버려요. 근데 그 뿌리에서 지금 안 보이는 사람들이 5개월에 나와서 세실에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죽고 이름도 성도 없는 교회에 찌끄러기들이 남아서 세실에 가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바깥이 갑니다.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요. 이때는 유월절도 없고요. 성신도 없는 시대입니다. 구약은. 예레미야 시대는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마귀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는 사람은 열매가 됩니다. 예? 성령이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 그래 성령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기도하지만은 직접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 성령님이 심령 위에 만민에게 오셨단 말이죠.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회개 못하고 마귀 따라가는 세속주의자들 다원론 우상숭배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어찌할래? 너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래? 물어봐요. 그 답이 나오는데 답이 31장 나와요.
새 언약으로 씻지요. 새 일로 고치지요. 네 잘하네. 그 새 언약 새 일을 줄였고 마귀를 허락해서 우리를 막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 옷을 사다가 새 옷을 사왔어. 시장 가서. 그래서 그것이 농작으로도 가요? 세탁기로도 가요? 응? 아, 대답을 해봐요, 좀. 농작으로? 응.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입지. 응? 필요할 때 옷 사러 갈 수 없잖아. 미리 사다 놔야 되지. 그런데, 새 옷을 사가지고 세탁기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요. 그렇죠? 뭔 뜻이냐? 때가 안 묻었는데 세탁기 왜 들어가냐, 이 말이요. 때를 묻혀야 세탁하잖아요. 그 아담이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는 고물이야, 죄덩어리야. 그렇게 예수님이 세탁기라니까요.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도둑이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도둑이 있다니까요. 말씀 도적, 자기 욕심이 도적이요. 마귀 도적이요.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 유다 백성들아 너희 온 나라가 내게 도둑질했다 했어요. 100% 말라기 성경 믿어야 돼요? 도둑놈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벌받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뭐하다 죽어요? 도둑질하다 죽는 거예요. 따라요. 염치 없는 도적이 평생 도둑질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서 사형을 받는데 깜짝 놀라서 복판에 도둑을 보니까 구세주야. 그래서 주여! 이 도둑님이 날 불러? 내 마음이 열렸어요. 나는 도둑님인데 당신은 의인이에요. 내가 믿을 테니까 당신 나라 올 때 나 옆에 기둥이 조금만 한 자리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도둑놈 팔자 건쳤다. 그 도둑이 나요. 아직 몰랐죠? 시집 다섯 번 자도 속아서 인자가 나요. 몰랐죠? 이제 알았어요? 그럼 요한복 8장에 가나마다 잡혀 인자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돌멩이 들고 예수 앞에 재판하라고 끌고 와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율법에는 가늠하면 돌로 치라 했는데 이 여자가 우리 눈에 잡혔어요. 그 여자야. 야, 임마. 여자야. 죄를 지도 숨어서 저녁에 짓지. 왜 낮에 짓다 잡혀왔느냐, 창피스럽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땅에 글자를 썼어요. 그 무슨 글자냐, 성경이 없어요. 쓰고 일어나 사신 말씀이. 너 율법주의 청년들, 너 돌도같이 죄 없으면 떼봐, 때려봐. 그 죄가 그 예수님 말씀이 찌르니까요. 손이 맥이 빠져 돌이 떨려 버렸어요. 왜 지도 어제 죄 지었거든. 그게 거기 세 사람이 썼어요. 조는 사람. 아니야. 그 안 졸았어. 첫째, 죄 짓고도 안 잡힌 죄인. 여러분 아니요, 혹시? 또 죄 짓다 현장에 잡힌 죄인. 또 죄를 씻어버리는 예수 의인.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가. 네? 그 죄인자마다 재판하러 왔던 죄인들이 속에 죄가 나니까 드러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게요. 우리는 죄를 짓기만 짓지 씻을 방법이 없으니 바깥에서 목욕탕에 왔다 이 말이요. 아가서 사장에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양들이 깨끗이 씻어서 전부 쌍터가 되고요. 머리가 까맣게 막 꼭 염색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신부는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우리 신랑이 편지 보냈는데 내 신랑은 예뻐. 아, 틀렸다. 내 신부는 예뻐. 응? 내 신부는 입술이 앵두 같고 뺨은 성적족 같아. 근데 내 신부는 너무 어여뻐. 그래서 내 신부는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야. 북풍아 오느라 남풍도 오느라 바람을 날려서 내 신부의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가지바대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린다. 그 고난을 받고 죄를 짓고 고난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죄짐을 당신이 맡아버렸어. 온몸이 터지고 상했어. 신부 때문에. 그리고 그 공로로 아버지가 네 신부도 죄 많은데 너 마누라 고멜이지? 예, 도망갔는데요. 그 찾아봤어? 예, 돈 주고 사왔어요.
그 영혼이 같이 살지, 살아야지요. 그게 호세아 3장입니다. 예수님이 장가 오실 때, 근데 신부가 없어. 여러분, 천사가 몸이 없는데 천사한테 장가 갈 수 있어? 없죠? 그 하늘나라 신부 있어? 없어? 없잖아. 신부라면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 가정에. 그게 아버님께 온통 안팎이 더러워서 뭐 창녀가 돼서 못 쓰겠어. 그래서 신랑이 다 대신 죽어서 피를 발라서 유월절로 도배하고, 말씀도 세일로 도배해서 이 신부를 안팎으로 다 험과 점과 티없이 꽂혀서 그분이 장가 가는데 어떤 놈이 방해해? 따라서 내 피로, 내 말씀으로 안박을 다 치료에 꽂혔는데 어떤 놈이 내 결혼식에 방해하는 거야? 마귀가 참소해도 안 돼. 알았어요? 그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면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한번 해볼래요? 무슨 죄지? 해봐. 다 아는데 뭐. 그것도 못해. 부끄러워서. 근데 하나님 옆에 할 수 있죠. 혼자서는. 예?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측은히 보시느냐, 불쌍히 보시느냐,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이 죄 지으면요 경찰서 고소하죠.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 아들인데, 내 새끼인데. 우리 하나님도 고소 안 해. 예? 그 예수님도 나는 고소 안 해. 모세가 고소하지. 나는 고소하면 내가 풀어가 해방시키러 왔지. 알았어요? 고맙죠? 여러분 손 묶으러면 안 짓죠? 3일만 굶어봐. 3일 굶어봐. 빵집에 가면 빵국 쳐온다 지금. 욕심 탐심이 꽉 찼는데. 그런데 자꾸 인간이요 육체로 살다 보니까요 자꾸 육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하고 그리고 말이지 뭐. 난 할 수 없이 여기 올 때 이제 머리 빼고 왜 이 텔레비 나가니까 내가 흉흉식 보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못생긴 것도 못생긴 것만 이렇게 있는 데를 어떻게 따뜻한 거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누가 봅니까? 왜 뭐 바르고 닦고 합니까? 누가 봅니까? 보면 또 어떻습니까? 단들고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다 헤아려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봐요. 참 웃긴다니까요. 응? 하나님도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붉은 화려한 옷이거든요. 그 대감들은 홍포를 입어. 그 명예지 명예. 건세지. 붉은 옷을 그래 음녀가 붉은 옷 입었죠. 이게 바벨 교회예요.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금장식. 금과 보석으로 몸에 치장을 해. 응? 몸에 치장을 해. 또 눈을 그려. 눈을 왜 그려? 남자 눈 그려요? 난 눈 안 그렸어요. 아, 요즘 남자들은 또 눈 그린다 하더라. 쌍꺼풀 수술하고 왜? 회사 더 가려고. 근데 부인들은 아침마다 그리대. 어? 하나님도 알고 계시나?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눈을 그려서 꾸밀지라도. 꾸민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해요. 크게 할지라도. 눈이 작은 사람은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쌍꺼풀 하면 눈이 커지잖아요. 그 많이 벌렸고. 눈을 크게 한다. 눈을 꾸몄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렇게 화장품 사지 말고 대포 사라. 그 말이요. 눈을 꾸몄다. 연인들이 마귀 새끼들이 와요. 오늘 마귀가 교회 와서 연애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교회를 잡아먹어. 솔로몬 교회를 잡아먹어. 그래서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우상에 들어서 바벨론이 다 잡아먹었어요. 바벨론 우상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어요. 강대 국가에 여자를 통해서 우상을 갖다가 우상 세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인이지 마귀하고는 연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여자가 애기 낳을 때 아프지요? 소리 지르지요? 염치 없이 아프니까 그 죽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응?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서 이르기를 내게 하이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하나님 염려가 뭐예요? 자, 여기 뒤로 보면요.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했지요. 하나님이 기호를 세워줬어요. 근데 기호를 세워놔도 꼼짝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21절에 내가 하나님이 저 기호를 보며 나바 소리 듣기를 언제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주나라 기호를 세워놔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놓고 타락해도 안 타는 거예요. 예? 일주일 기회를 줬는데 안 타. 그 문 닫아 걸었어요. 여러분 구의사전 문 닫으면요 끝장이에요. 문 열어놨을 때 빨리 와서 입 맞아야 돼요. 아 나는 뭐다 지금 환경이 뭐다 환경 찾아요? 죽어도 환경 찾는가? 죽을 환경이 돼도 죽습니까? 죽으면 환경이 없어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오히려 기호를 세워놨으니 와서 왕권 받아가라고요. 그 왕권 어떻게 받는데 읽고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왕권은 위에 있는데 읽고 들은 사람을 준다는 게 조건이란 말이요. 그 열심히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들으면 들려주는데 와야 됐지.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럼 인터넷 사서 인터넷 듣든지. 예? 그 자녀건세 시민권은 필요상교회에서 필요시 써서 가지만은 왕권은 세세 왕권은 필요상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준다. 초대교회 교회가 달라요. 자 모세 때는 강약교회요. 시나이 반도 십계명 교회, 법계 교회.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피로사신 교회. 2000년간 영혼구원 우리는 육체구원 3대화가 지나갈 때에 항충을 이기는 하나님의 인 첫대교회 구의사재단 애굽땅 중앙재단 예? 용을 잡는 재단 머리뚤을 가진 재단 구별됩니까? 구별이 돼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은 찾아오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만 찾으면요 예루살렘 용서하겠대. 근데 예레미야가 돌아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 왜 한국이 선주가 되냐 이렇게 여러분이 막 있기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그것도 한 200명 인터넷 교인 다 하면 한 3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원 300명으로 유다를 지켰잖아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보배입니다. 돈 아픈 게 뭐 보배냐고 돈보다 귀한 게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맞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공항청 드리고요. 29장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여자 후손으로 이긴다고 제목을 잡아놓고 사복음서에서 유월절로 승리했고 계시록 7장 인을 쳤고 이미 건세를 줬고 첫대교회가 전3년을 가고 있어요. 5개월로 좀 들어가는 이 시점인데 두 번 이겼어요. 29장 성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재앙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셨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셨나이다. 주님이 외치셨나이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셨나이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일점도 없어지지 않고 본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이제 시련의 시간이 다 끝나면은 북방이 내려올 때에 머리돌 역사로 유다가 나타나고 아수르가 송장이 되고 이 소문이 온 세계에 나타나면 알곡들이 하루에 민족들이 나라가 순식간에 나와서 여호와만이 참 신은 50일자 성가를 높이 부르면서 여호와를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성가를 주시고 강한 기도를 주신 것은 보좌에 금향로가 있는데 그 향이 차야 대집이 쏟아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새노래를 주셨나이다.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앞으로 시온산에 갈 수 있지만은 안 부르는 사람은 갈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니 성령님의 기름과 같습니다. 기름이 와야 불이 밝아지듯이 우리가 어두워진 상태에서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불이 없으면 신랑을 못 만나는데 슬기 있고 지혜로운 다섯째 댁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은 성령이 없어서 구약이라서 망했지만 약속하신 주님께서 남정 여자에게 또 신을 부어주심으로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나와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증거를 마치게 되겠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